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식물을 소재로 한 비밀의 식물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LED 조명 아래로 그릇에 담겨 자라고 있는 야생화. 황칠나무로 천연 염료를 정성스레 한지에 물들여 만든 작품도 눈에 띕니다.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전시실에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식물을 소재로 한 비밀의 식물원 전시회가 9명의 작가가 참여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부터 환경에 얽힌 다양한 미술 작품 65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비밀의 식물원이라는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물에게서 받는 여러 가지 위안이라든지 편안한 마음, 네, 이런 거에 중점을 좀 두었고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그 시기에 더욱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전시입니다. 세 개로 나뉜 전시실은 작품들을 놀이처럼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식물과 기계 장치를 이용한 설치 작품들을 통해 인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주는 소중함과 미래 사회의 식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